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음식료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K푸드에 대한 전 세계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 시장에 이제 음식료 업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수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북미 지역의 K푸드가 성장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CJ제일제당과 뭐 농심을 비롯한 네, 주요 음식료 업체들의 미국 법인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음식료주는 이제 내수주라는 공식은 진작에 깨졌죠. 그래서 내수와 수출 모멘텀까지 겸비한 종목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맞춤 특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성장 포인트인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인도, 러시아 지역의 광범위한 추가 확장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 해외 시장에 이제 맞춤형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현재 특화시킨 불닭볶음면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음식료 업체 도 뒤쫓아다가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하향 안정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곡물가 인상 때문에 원가에 대한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최근 식량 가격 지수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고요. 설탕 가격도 고점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고점을 더 치고 가기보다는 완만한 하향 안정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음식료주는 경기 방어적인 매력이 있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꾸준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제 방어적 매력을 지닌 음식료주가 성장과 방어의 매력을 또 동시에 갖고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음식료주를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주로는 이제 롯데칠성 가지고 왔는데요. 음료와 주류 부분의 매출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소폭 개선에 그치지만 4분기부터 본격적인 개선이 기대가 되고 하식스에 대한 라인업 추가 효과로 에너지 음료 판매도 30% 이상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주류에 대한 공장 출고가 인상이 시작되고 있죠. 오비맥주는 카스를 비롯한 주요 제품의 공장 출고가 6.9%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비맥주를 시작으로 다른 주류 업체까지 가격 인상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주 신제품이죠. 세로에 대한 매출도 견고한 모습입니다. 또 9월 달에는 그 펩시 필리핀 법인 경영권 취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이게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플러스 모멘텀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주가 하락이 작년부터 이어졌죠.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8월부터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기 이평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바닥 다지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가 되면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 나타날 거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주가 134,300원 네,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인 12만 2천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식료주 북미 지역의 수출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관심 종목 롯데칠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반도체 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한 건가요? 일단 뭐 바닥은 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바닥이 지났다라고 해서 봐도 이제 V자 형태의 그런 상승보다는 아마 점진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BM3나 그다음에 DDR5와 같은 이런 이제 첨단 DRAM에 대한 아마 시장 확대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도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DRAM이 3에서 8%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재고 부분에 대한 뭐 부담이 계속 남아있는 DDR4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의 상승세보다는 조금 이제 소폭 이제 바닥을 그러니까 하향은 안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형인 이제 DDR5가 3에서 8%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세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이후에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아마 4분기 내에서는 아마 저점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관심 종목은 그 중에서 이제 파크 시스템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첨단 나노 계측 장비 이제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 공정이 되면서 좀 더 뭐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관측 물건을 3D로 작업을 전환을 하면서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뭐 TSMC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이제 최첨단 이런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바이오 같은 다른 산업 분야로도 원자 현미경의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3분기 실적은 다소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원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지만 그렇지만 전체 수출 금액의 75%가 전체 금액의 한 75%가 이제 해외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부분의 매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공장이 아마 내년 후반 정도에 건설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매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낙폭은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16만 원 이하에선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8만 5천 원, 손절은 14만 원대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파크 시스템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8만 5천 원, 손절가 1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